여기는 보은 쪽에 위치한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유경수 씨 생가가 있는 곳이에요. 정지용 생가도 있고 그런 곳인데 조형물 대여하는 업체에서 네, 여기에다가 또 뭐 꾸밀려나 봐요. 뭐 옥천 문화재 야행이라고 그래가지고 11월 3일 내일 모레부터 일요일까지 밤에만 하네요. 밤에 6시에서 11시까지 갈 법 없는 거 보는 거예요. 그냥 시간 많은 사람들이. 이거 여기서 내려주고 이제 식사하고. 제가 이 화물 일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, 대부분 이럴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막리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. 그러면 겁대가리 상실하고 아무한테나 야자고 뭐 막 일을 부리려고 그래. 그럼 나한테 혼나요. 왜? 내가 그런 거 도와주려고 이 차를 산 게 아니야. 운송만 하려고 이 바닥을 들어왔는데 이 바닥이 안 그래. 거의 반 노가다꾼 부리듯이 하는데, 그러면 저는 승질을 확 내버리죠. 하여튼 별 시답지도 않은 것들이 동급 취급을 하려고 하더라고. 사람은 엄연히 급수가 있어요. 급수가 안 맞는데 착각하고 동급 취급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? 혼나야지.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. 고생한 사람들이 좀 험하고, 왜? 맨 그런 바닥만 봤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험해. 그러다가 이제 그 하루 강아지가 범을 만나면 물리게 되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그만두려고 합니다. 더러운 바닥 그만 쳐다보고 싶어서. 꼬마야,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? 몰라? 그래도 뭐 하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. 없어? 뭐요? 네. 마칠게요. 끝났나 봅니다.